자, 오늘의 푸나펑! 의사산 모두들로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물 모두 벤 다들 아시나요? 익사한 벤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괴담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다뤘었던 거거든요?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떡해. 오늘 밤에 놀러 왔다가 익산 벤을 만나버렸어요. 얘 같은 경우는 제다의 전설에서 나오는 링크인데. 오! 야, 씨, 화면이 흔들린다. 짧은 모드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섬뜩합니다. 원래는 주인공인 링크가 뭐 나중에 계속 그 게임 플레이 하다가 이상해지고 막 세이브 파일이 삭제되고 이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이 막 익산베인이 찾아와가지고 뭐 죽었다는 등 그런 괴상한 괴담이 도는 거거든요. 뭐 결국에는 이게 창작물이었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었습니다. 예, 실제 뭐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. 실감 난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왜 이거는 벌써 이렇게 끝나는 건가? 좀 섬뜩한데? 느낌이 쎄한데? 우와! 와, 이게 짧은데 되게 임팩트 있었다. 모드가 뭐가 하나 더 있는데? 이 노래는 설마? 또 그거잖아요. 이거 트리키 마지막 히든 곡 그거잖아. 그거 밴 버전인데요? 어? 잠깐만, 얘 그 죽음 보고 게임 오버 씬은 따로 바뀌나? 뭐 따로 바뀌는 건 없네요. 와! 뭐야 이 소리! 아, 무셔 진짜. 자, 다음 해볼 모드는 마인펑크. 또 뭐죠? 풀 모드 굉장히 수상한데. 저번에 만났었던 히로빈을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어머! 밤이 되자 찾아온 히로빈. 오, 저 눈 번쩍번쩍하는 거 보세요. 오늘 왜 이러는 거야? 벤에 이어서 히로빈까지. 히로빈은 또 진짜 이거 작정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? 그리고 또 이거 베이지 줄어드는 모드잖아 이거. 와! 화면도 흔들려. 이건 아니지. 나 죽어요, 나 죽어요, 나 죽어요, 나 죽어. 아. 좀만 버텨 제발. 좀만 버텨 주세요. 안 돼! 또 죽는다. 아, 난이도를 낮춰야겠네 이거. 하드코어가 따로 있어? 아니 잠깐만, 이게 쉬운 모드였어? 제발 조금만 버텨보자. 아, 깰 수 있을까요 이거? 아우! 야, 이거 화면 흔들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화면 흔들릴 것 때문에 이거 집중이 안 되네요. 빰빰빰. 와, 여러분 진짜 강력한 녀석이에요 이거. 노래 짧다고 무시할 게 아니야 이거. 히로빈 적당히 해. 정신 차려라. 까딱 잘못하면 그냥 바로 히로빈한테 잡아먹히는 거야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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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집중. 정신이 없어요. 겨우 깼다.
오! 이건 또 뭐야? 뚱 지답지 뚱 지답지. 슬슬 또 노래는 좋아 이거. 가보자. 와. 야, 이건 아니지, 진짜. 야, 최근에 했던 모드 중에 난이도가 미쳤는데요.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나와 이거. 저 건들면 안 되는 거구나. 오 예. 오. 야 이거 실력으로 못 깬다. 제가 지금 뭘 누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거든요. 보니까 이거 연습 모드가 따로 있어요. 그걸로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죽으려면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연습한다는 생각으로. 예, 노래 끝까지 듣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좀 해봅시다. 이거는 깨라고 만든 모드가 아닌 것 같아. 아니 게이지 안 줄어들어도 힘든 모드인데 이거 게이지까지 줄어들어가지고 답이 없어. 순수 실력으로 못 깹니다 이거. 아니 히로비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미쳐 날뛰거든요 지금. 간다! 오오오오오오오 지구가 흔들린다! 야 이거 진짜 연습 모드 아니었으면은 저 거의 뭐 1초 컷 당했을 것 같긴 해요. 여러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깰만한 난이도가 아니죠 이거. 이 정도면은 뭣도 욕하면서 플레이할 것 같아. 이딴 걸 왜 나한테 넘겼냐고 하면서 말이죠. 벤에 이어서 히로빈까지 오늘 아주 끔찍했어요. 또 다른 공포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큐바!